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합니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재보궐선거 토론회에서 복합물류단지 파이시티 인허가 의혹과 극우성향 집회에 참석 횟수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언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당당히 조사 받고 기소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